다음은 23번이요. 자,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 수행 지침. 자, 문제를 낼때 정확하게 이거를 이렇게 찾아서 써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디에 나와 있다. 내가 내려고 하는 이 답은 여기에 나와 있어 이겁니다. 자, 전력사용시설물 공사감리업 수행 지침에 나와 있다. 공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감리원이나 또는 발주자 그리고 공사 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서 모두가 동의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조정이라고 하죠. 그죠? 세 명이 다 모였잖아요. 그죠? 돈 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실제 공사하는 사람 되셨죠? 그래서 세 분이 모여가지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감리 업무에서의 조정이라고 우리 용어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그래서 2번. 자, 다음은 24번이요. 자, 최대 출력 전압이 50V라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VMPP 이렇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VMPP가 50V이다. 그리고 전압 온도 계수가 주어져 있네요. 마이너스 0.2V per 도시.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자, 단위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죠. 도시라고 내가 있고요 태양광 발전 모듈이 있다. 좋습니다. 자, 이 모듈의 표면 온도가 지금 현재 표면 온도까지 다 계산해 주셨어요. 자, 60도시일 때 직렬로 열장을 연결하였다면 이때 최대 출력 전압은 얼마냐? 자, 우리가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증가하고 전류는 동일하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사실상 얼마만큼 온도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겠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조건이 있죠. 자, V. 자, MPP가 온도가 달라졌다. 얼마큼? 60도 C일 때.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VMPP 우리한테 얘기하는 STC 조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자, 온도계수 알파의 실제 델타 T 얼마큼 바뀌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델타 T를 얘기를 할때 우리가 원하는 T 도 C 마이너스 STC 조건이니까 25도 C를 기준으로 하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문제는 지금 현재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50V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요, 여기는요, 자, 마이너스 0.2라고 되어 있고, 온도 변화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60도씨에서 25도씨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고, 이건 지금 현재 한장 설치한 거였죠. 이거 몇개 했다고요? 어이구, 어이구, 제가 두 개라고 썼어요. 죄송합니다. 왜두 개라고 썼지? 10개입니다. 10개요. 10장을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답을 계산하시면 아마 맞습니다. 430V 정도 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자 무조건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으셔야 하고요. 실기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실기에서는 저기 모듈의 표면 온도가 60도씨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실제 계산하라고 나오니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25번이요. 신재생 발전기 송전계통 연계기술 기준에 따라 자, 이것처럼 어려운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자, 무효전력에 대한 정상상태 허용 오차는 우리는 보통 5%를 잡는데 어, 사실상 우리가 이송전계통 연계기술 기준 7. 무효전력 공급능력 여기까지 본 보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뭐저 역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용은 자5%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